뭐 받침 때 있네. 아, 밖에서 풀을 떼어서 좀 붙여야겠다. 우리 아까 걸로 다시 가야 돼요. 가성비 이거 뭐 다 때려쳐야죠 오늘 촬영. 저 트리를 그냥 가져가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크리스마스답게 보낸 적이 없어요. 신발장 옆에 있던 그 작은 트리도 재탕해서 쓰고 있는데요. 좀 꾸며서 이번엔 파티나 혼자라도 좀 즐겨야겠다 하는 마음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근마켓에 제가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면 사람들이 그 엄청 많이 사놓고서 버리거나 아니면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못 쓰더라고. 그래서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해서 가성비 좋게 10만원 안팎으로 해서 사는 거거든요. 당근에서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광고는 아니죠? 당근마켓 광고도 있어요? 근데 당근마켓이 동네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좀 복불복으로 좀 사다리 타기를 해서. 희망하는 동네는? 희망하는 동네는 당연히 서울입니다. 아니면 수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수원 걸리면. 그래도 수원 하나 넣죠? 그리고? 서울 끝. 상일동? 상일동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고등학교 PD님이 내 고등학교 나온 그 상일동 어딘지는 잘 모르겠던 거. 이번으로 한번 상일동을 알아보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아, 상일동? 오케이. 이제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같아. 그쵸. 나 우선 다 괜찮으니까 수원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우리 아가들이 3명이니까 소금의 기운 받아서, 후추 기운 받아서, 사탕의 기운 받아서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따다다다 따. 야, 오른쪽으로 가라. 따다다다. 봐봐, 내려가 봐, 내려가 봐. 그러니까 하루 갖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가긴 할게. 내일 한 번 더 갈게요. 아니요, 오늘 가. 피디님 저 진짜 가요. 가. 후회 안 해요? 오케이. 뭐 거짓말 안 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럼 수원으로 좀 갈게요. 엄마 수원 갔다 올게. 가자 우리 그러면. 9시까지 와야 되니까. 오케이. 렛츠고. 진짜. 아니 왜 하필 수원이야. 피디님 딱 수원으로 들어섰다 하는 순간 거기서 그냥 차 멈춰주세요. 네. 지도상 여기가 수원이 맞나요? 그거 여기요? 여기요? 수원씨 여기 수원씨야. 편의점으로 갈까요? 저 좀 배고픈데. 아, 진짜 당근마켓 타러 온 사람들 같아. 저는 도착을 했고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수원이에요. 맞죠? 여기서 우선 2만원짜리 안팎의 트리를 여기서 찾으면 딴 데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광교 1동이거든요? 광교 1동 여러분들. 자. 오! 트리 나눔! 오! 엄청나노, 엄청나노! 아, 나눔 완료야. 아. 와. 와, 이거 다 나눔이요. 다 놓친 거네, 이거는? 어. 아. 까비, 까비.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우선, 가격을 정해놔야겠다. 가격? 3만원. 오, 있어! 있어! 170짜리가 있어요! 29,000원. 뭐? 숯이 너무 없어, 근데. 안녕하세요. 거래 가능합니까? 이게 우선 하나 보내놨어요.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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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100cm야. 많이 없네. 어! 트리, 트리, 트리! 오, 3만원! 170! 생각보다 너무 수월하게 가는데? 오늘 가능할까요? 어, 얘 바로 읽었어. 내고 할 거야? 어, 어떡해, 나 내고. 25,000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4,000 내고 있을까? 꾸벅을 한 두 개 보내야지. 아, 세 개 보냈어, 세 배. 재밌다. 전구 사야 돼요, 전구. 크리스마스 전구. 없네? 어, 왜 없지? 이동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왜 읽고 답장이 없지? 저기요. 꾸벅.
직장 앞으로. 읽고. 읽었어? 응. 너무 집착하나? 얼마야? 그 금액은? 아, 아이고 가격은 많이 내린 건데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트만 보내야지. 죄송해요. 1,000원 정도만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넙죽 꾸벅. 춤 한번 쳐주고. 네, 잘 가져가셔요. 아일랜드님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걸리세요? 제발 가까워라. 24분. 그게 또 여기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니네. 갑시다! 오늘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됐네. 진짜 저 지금 바로 될지 몰랐는데. 우리 아까 걸로 다시 가야 돼요? 가성비 이거 뭐고 다 때려쳐야죠, 오늘 촬영. 오! 진짜요? 오,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트리를 찾는 시간. 없으면 웃기겠다. 하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작은데? 어떻게 재우냐? 여기 뭐 받침대 있네. 밖에서 풀을 떼어서 좀 붙여야겠다. 트리 하나 구했는데 오늘 하루가 다 갔어. 나 진짜 어이없어. 그래도 뭔가 좀 행복감이 있네. 아 진짜? 네. 환경에 기여했다? 그쵸. 새로운 걸 사기보다는. 아 그치 이렇게 또 위로를 해봅니다. 5세트 상현동 이연초. 여기 얼마나 걸리지? 7시 이후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7시 이후? 근데 지금 가도 6시 반이야. 우선 잠깐 타임. 정구가 제일 시급해요 지금. 금액이고 뭐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정구 살려다가 옆길로 지금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다 또 꽂으면 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거든요. 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대. 근데 3만 원이면 3만 3천 원인데 트리보다 비싼데? 우선 정구가 여기께 안 되면 오늘은 큰일 났다고 보면 돼요. 몇 시쯤 도착하실까요? 뭐래요? 지금 가능할까요? 이거 방금 그 오르골 무드등도 왔고. 제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성구. 제발. 2km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막혀서. 주차장으로 오시면 1층에 잠시 세워주세요. 오 오래요. 고? 렛츠고. 지금 수원이 말이죠. 6시부터는 웬만한 서울보다 더 막히거든요. 아 이제 시작인 거구나. 그냥 한 바퀴 굴러가는데 3시간이에요. 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끝났다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가성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움직이면서 서치를 한다 한들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서치하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시간 걸리겠네? 오늘 몇 개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핵 떨어진 거 뭐지 지금? 큰 건을 사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 요만한 거 5,000원짜리 사겠다고 지금. 10만 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못 구한 거는 다이소나. 당근을 하실 거면 당근을 그냥 하셨어야지. 길 잘못 들었네? 하거나. 길 잘못 들었네? 아 피디님. 돌아가야겠는데? 아 수원 진짜 안 걸릴 거 생각하고 넣은 건데. 거기 그냥 피디님 이제 끊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 못하고 몰라. 너무 쑥스러워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도 두 개나 제일 중요한 거 트리랑 전구를 득템했다. 혹여나 내일 당근마켓에 큰 수확이 없어도 이 두 개면 끝났다. 그렇지만 내일까지의 희망을 걸어보고 오늘 어쨌든 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내일 더 큰 물건을 한번 모아봅시다. 아, 획득.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 14,000원. 뭐야, 왜 이렇게 조금 남았어? 트리가 3만 원도 안 넘잖아. 지금 오늘 산 게 그럼 트리보다 비싼, 가져온 게 트리보다 비싼 거야. 트리보다 비싸. 이것도 된다네? 오케이, 지금 갈게요 라고 해야겠다. 피디님, 30분 할 수 있죠? 사장님, 이거 전화드릴게요. 오예! 오, 이 정도 충분해. 되게 쬐끄럽네. 나뭇가지가 더 앙상해져 보일 것. 다시 당근을 파는 방법도 있어. 나 이거 봉투 안 버릴 거야.
왜? 바로 넣어서 팔 거야. 절대 안 버릴 거야. 아, 끝났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당근마켓 진짜 꽉꽉 채워서 딱 2,000원 남았는데 비로소 느꼈어. 크리스마스는 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꾸며봤자 뭐하냐. 오르골 33,000원 좀 셌다. 저는 이제 꾸미러 가볼게요. 이제부터 1시간 반 동안 달려서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네 거 아니야. 오, 이게 제 키보다 크거든요? 잠깐만.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오, 170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 앙상이라. 이렇게 다 해서 얼마라고? 10만 원. 10만 원? 사과 따먹었어. 안 돼. 자, 다음, 오, 마지막! 밀봉! 여기서 대망의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가장 비싸게 준다는 거. 가성비 좋게 크리스마스 보내보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앙상해 보여가지고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커. 특히 나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무튼 또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 그쯤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면서 조금이나마 크리스마스 기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지 말고. 피곤한 건 내가 피곤해, 얘들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래도 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저와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 트리야, 고마워. 사슴, 고마워. 넌 피에로니? 피에로야, 고마워. 자,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김은사이다 생일이다 달릴까 말까.